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민법 기초 입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름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저 이름은 여러분 그 천일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저 그 이름이 특이합니다. 그리고 보면 어떤 사람은 선생님 혹시나 가명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명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한번 써보면 굉장히 한글보다 쓰기 더 쉽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천일생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일생을 뭐 자기 나름대로 천자도 쓰기 쉬우니까 그죠? 그 뭐 하늘천을 쓰는 사람도 있고 일을 날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저 이름은 고유명사니까 여러분이 그죠? 그 저한테 배우는 사람들은 이걸 꼭 기억하셔서 좀 틀리지 않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입문 강의니까 민법 체간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한다기보다는 이제 민법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법과대학에서 보통 민법이다 이러면 굉장히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쉬운 과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보면 민법은 크게 다섯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섯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다섯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물권과 채권을 합쳐서 재산법이라고 그러고 친족과 상속법을 합쳐서 가족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크게 나누면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총칙은 말 그대로 뭐죠? 그 민법 전체에 대한 규칙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법 가족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민법 총칙은 민법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민법 총칙은 주로 재산법에 적용되고 가족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민법은 다섯 파트로 나누는데 그럼 우리 중개사에서는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게 다섯 민법이다 이렇게 했을 때 다섯 부분이 다 출제되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은 이렇게 쭉 있으면 총칙 중에서 요 뒤에 법률 행위와 관계되는 부분만 시험 문제 출제된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 민법 입문 강의니까 적어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총칙은 그 뒷부분에 있는 법률행위 부분만 시험 문제 출제된다 하는 거. 그래서 민법 총칙은 민법 총칙이다. 우리가 중개사 시험에서 민법 총칙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 민법 총칙 전부가 아니라 절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두 번째 물권인데 물권은 뭐를 가지고 하냐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는데 그럼 물권 부분은 시험 문제 다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권 부분이 중개사 시험에서 조금 차지하는 부분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 물권 중에서 물권은 다 출제되는데 여기서 질권이라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외된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채권은 자 그러면 우리 재산법은 크게 물건에 대한 권리와 그 다음에 이런 채권인데 채권은 또 어떤 걸 채권이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에 대한 권리다 하는 거 뭐에 대한 권리다? 사람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게 채권은 뭐 계약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 청구권도 채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엄격히 법과대학에서 구분하면 다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면밀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채권이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권리인데 주로 청구권도 채권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계약도 채권이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채권에는 다시 두 개로 나눕니다. 채권 총론과 법과대안에서 채권 강론이 있는데, 다행히 여러분 채권 전체적인 이론 총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행히 우리 시험 범위에는 채권 총론은 아예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않고 채권 강론 중에 이런 계약 부분만 시험 문제 출제한다. 그러니까 계약 일반 이론과 그 다음에 계약 15개가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전형계약 15개 중에 3개만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매매와 임대차와 교환, 요 3개만 시험 문제 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합쳐서 이제 우리가 중개사에서 민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족법은 아예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 시험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이다 이렇게 하면 정말 민법 다 출제되는 게 아니라 민법 중에서 한 절반 정도 우리가 주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중개사에서 이야기하는 민법이고, 그 다음에 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는 게 있다. 그죠? 우리 시험 범위에 민사특별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우리가 중개사에서 민법 과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은 어떤 걸 특별법이라고 하냐면은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다? 예외. 그죠? 그래서 그럼 보통은 전부 다 민법을 적용하고 요거는 민사특별법은 예외적인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임대차도 뭐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임대차, 그죠? 임대차는 원래는 민법을 적용해야 되지만, 그럼 주택이나 상가는 경제적 약자, 임차인을 경제적 약자로 생각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조금 특별하게 취급하는 게 취급한다. 그래서 여러분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외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은, 특별법은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실명법, 실권리자 명의에 대한 법률 하는 거예요. 실명법, 그 다음 집합 건물법,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담법, 줄여서 가담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런 어떤 특별법은 몇 개가 있냐면 우리 시험에서 다루는 것은 5개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오늘은 민법 입문 강의니까 정말 뭐 민법 안에 있는 내용을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민법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냐 하는 걸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민법은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다섯 부분을 다시 세분으로 하면 총칙, 재산법, 가족법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다섯 개를 다시 세 개로 나누는데 이 총칙은 다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게 아니라 총칙은 절반만 시험 문제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물권과 채권을 합쳐서 재산법이라고 그러는데, 재산법은 재산법은 거의 대부분 출제되지만 또 여기서는 질권이라는 권리 부분은 제외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요 채권은 총론은 아예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고 채권 강론 중에서 계약 일반 이론과 전형계약 15개 중에 15개가 다 출제되는 게 아니라 3개만 출제가 된다 하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고, 특별법은 요렇게 5개가 있다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걸 우리 중개사에서 민법 과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국가 시험에서는 보통 한 40문제 출제되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 문제는 40문제가 출제되는데 40문제 100점이 만점이다. 그죠? 100점 만점인데, 그러면 한 문제가 여러분 그 계산하실 수 있죠? 한 문제는 몇 점이냐면 2.5점이 되겠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몇점이상맞아야된다면60점, 40점이상만40점미만없이저어뭐우리가보통각과목마다선생님들은한60점정도만그어맞으면된다평균60점그죠그래서그1차는학개론도60점뭐민법도60점이렇게해서두과목합쳐서120점이상맞아야되는데중요한것은그두과목합쳐서120점이넘어야되는데어느둘중에한개가40점미만이있어서는안된다이40점미만을과락이다이렇게표현합니다그래서40점미만없이두개합쳐서120점되면1차는통과다이렇게하는거죠그래서저는이제뭐민법선생이니까1차만통과할수있게끔여러분이해드리면되고여러분2차선생님은또2차통과하실수있도록이렇게아마강의를하실것같습니다그래서어쨌든40점 미만 없이몇점이상맞으면되겠다60점평균60점이니까두과목합쳐서그렇게생각하시면되겠고자근데이제문제가그럼어떻게출제되는가이렇게하면그죠자근데총칙은40개중에몇개가출제되냐면보통일반적으로한10문제정도출제가됩니다되고물건은14문제가출제가됩니다대체적으로일반적으로그렇습니다근데반드시14문제출제가되는게아니라15개가될수도있고13개도될수있는데보통은14문제정도가출제가되고있습니다그다음에이제이요채권법을합쳐서계약법이라고그러는데계약법은몇문제가출제되냐면한10문제출제됩니다그렇게해서이렇게민법은40문제중에34문제가출제가되고그다음에특별법은여러분그죠그시험요강에40문제중에 15% 즉6문제가출제되는걸로이렇게딱나와있습니다나와있는데보통뭐주택임대차한개상가한개실명법두개집합한개가담법한개이렇게해서6문제를출제가된다하는거죠그래서여러분그죠그오늘하는것은여러분필기하실필요가없습니다필기하실필요가없고그냥가볍게이렇게민법이출제가되고민법이이런식으로구성되어있구나하는것을들으면되지이것을굳이여러분첫시간부터조금이렇게여러분속되게이야기하면똥빠지게막적을필요있다없다없다하는거죠그냥편안하게민법이저런식으로구성되어있구나하는것을편안하게들으면되지그것을굳이뭐필기한다든가이렇게하실필요는없다하고시험하고거의관계가없고한1년간공부하다가되면공부하시다보면이러한내용들은저절로자동으로알게된다는거죠시험하고관계없다그냥여러분편안하게들으시면되고이게이제우리가보통그우리그중개사시험에서공부하게되는민법의분량이다이렇게생각하시면되고그다음에그죠그럼이제민법에대해서조금이제살펴보려고하는데그죠그럼민법은어떤걸민법이라고하느냐하면민법은여러분그죠그사인과사인관의일반적인법률관계를적을필요없습니다적을필요없고좀편안하게그냥들으시면됩니다사인과사인관의일반적인법률관계를규율하는법이다그렇게생각그럼여기서이제여러분이처음시작하는사람은이처음듣는말이죠이거사인그죠그럼여러분사인의반대가뭐냐면은공인이다공인인데여러분그사인과공인은어떻게다르냐면은여러분공인은주로이제국가기관이라든가그러면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행정관청을 이야기하는 거죠. 행정관청,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뭐,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뭐, 세종특별시, 뭐,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죠? 행정관청. 행정관청. 국가나 행정관청. 이런 관청에서, 관청을 이런 공인이라고 그러고, 국가나 이런 지방자치단체 행정관청이 관계가 되면 무슨 법을 적용하냐 하면은 공법을 적용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런 국가나 행정관청이 아닌 일반 개인이나 기업 이런 것들을 사인이라고. 그럼 이런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일반적인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런다? 민법이라고 그런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민법은 이런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죠? 그 우리가 또 법을 나눌 때 사법, 공법 이렇게 나누는데 사법이냐 공법이냐 이러면 이런 거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면 사법이고, 그럼 사인과 어느 한쪽에 공인이 관계가 됐다, 행정관청이 관계가 되면은 무슨 법? 공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건축법 뭐 이런 것도 뭐 공법, 형법, 공법, 헌법, 공법 그죠 전부 다. 자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퀴즈 같은 데서 나오는데, 자, 그러면 형법은 공법이다. 형사소송법도 공법이다. 그죠? 근데 민법은 무슨 법이냐 하면 사법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왜? 민법은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니까. 그 다음 상법도 사법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자, 민사소송법은 공법이냐 사법이냐 이렇게 퀴즈가 좋다 이렇게 할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그 상식 문제로도 가끔씩 뜨기도 합니다. 그럼 민사소송법은 공법이냐 사법이냐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사법이다 이러는데 이건 뭐 공법이다. 그죠? 왜? 민사소송법은 어디서 규율합니까? 법원이라는 기관에서 적용하잖아요. 법원이라는 기관은 관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민사소송법은 무슨 법? 공법.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느낌을 가지고 풀면 안 되고 기본 원칙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 하는 거.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오늘 그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느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슨 칙을 공부한다? 원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조금 전에도 우리가 민법을 설명할 때 민법은 일반법이고 민법은 원칙이고 그 다음에 특별법은 뭐다? 예외다. 이런 식으로 원칙과 예외가 있듯이 그 다음에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도 기준, 원칙을 가지고 풀어야지 느낌을 가지고 풀면 거의 시험에 주로 보니까 실패하더라 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어쨌든 민법은 사인과 사인관을 규율하는 일반법이고 이제 사법이다. 그래? 공법 사법의 반대가 공법인데 사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 요거 이제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민법은 사인관의 사인과 사인관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민법의 3대 기본 원칙이 있다. 여러분 민법의 3대 기본 원칙이 뭐냐면은 요거 여러분 우리 그 뭐 고등학교 사회 책에서도 나오고 보통 일반 뭐 대학 졸업하고 상식 시험에도 가끔씩 잘 나오고 하는데 요거 뭐죠? 여러분 그 아마 뭐 프린트나 안 가면 뭐 PDF 기본 자료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 아마 있을 텐데 요걸 계약 자유의 원칙. 요 계약 자유 원칙을 다른 말로 사적 자처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약 자유 원칙과 그 다음에 소유권 절대의 원칙.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의 원칙. 요 세 개를 민법의 3대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계약 자유는 다른 말로 사적 자치. 자,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급적인 단어고, 그 다음에 정말 법과목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런 단어는 사적 자치의 원칙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우리가 그 일반적인 민법이나 사법 중에서 최고의 원칙을 하나 들으라 그러면은 무슨 자치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그죠?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인과 사인간의 관계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될 수 있으면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 하는 게 무슨 자치? 사적 자치고, 그걸 또 이제 엄격하게 이제 이야기하면 경제적으로는 이제 자본주의다 이러죠. 그걸 뭐냐면 시장 경제의 원리다. 시장 경제의 원리라는 것은 원래 국가가 관여하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자동적으로 가격도 정하고 양도 정하고 다 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자본주의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 계약 자유 원칙. 그래서 그 이 계약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합의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합의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지켜야 된다 하는 거. 무슨 력이 있다? 구속력이 있다. 그죠? 합의가 있다, 무슨 력이 있다? 구속력이 있다. 그죠? 합의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책임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할 때 일단 사인했다, 그럼 내가 뭐 했다? 합의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고, 안간 뭐 상대방의 손해를 물어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합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절대의 원칙. 그죠? 될 수 있으면 국가가 개인 거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는다 하는 게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고, 근데 만약에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에 손을 대고자 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이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그러지 않고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손댈 수 없다 하는 게 소유권 절대의 원칙.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의 원칙. 잘못이 있을 때는 모진다, 책임진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요 과실 책임의 원칙에서 그죠? 과실 책임의 원칙과 조금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 무과실 책임의 원칙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하다가 선생님 과실 책임의 원칙은 잘못이 있을 때 책임진다 하는 거, 그거는 이야기했는데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어떤 것을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냐 이렇게 가끔씩 많이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잘못이 있을 때는 당연히 책임지고, 잘못이 있든 없든 무조건 모진다, 책임진다 하는 게 무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다가 민법을 공부하다가 무과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무과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무조건 시험 문제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 잘못 여부와 몹시 관계없이 모진다, 책임지는 거. 이것을 뭐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은,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어떤 뭐 입문 강의에서는 여러분 내용을 다 알 필요 없습니다. 내용을 다 알 필요 없고 큰 줄기만 아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민법은 계속 반복해서 하지만 민법은 이렇게 다섯 파트로 되어 있지만 다섯 파트를 다시 세 파트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족법은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고 총칙과 재산법만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그 다음 총칙은 절반, 물권은 다 출제되는데 질권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채권은 총론과 강론 두 부분으로 나누지만 총론은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고 강론 중에서 계약 일반 이론과 계약 15개 중에 3개만 시험 문제 출제해야 된다, 그 정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별법이 있다, 특별법은 뭐다? 예외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법은 이런 3대 기본 원칙이 있는데 무슨 자유? 계약 자유.
그다음 소유권 절대, 과실 책임, 계약 자유는 다른 말로 사적 자체의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3대 기본 원칙 하면 이 세 개를 들지만 그냥 민법의 최고 이념은 뭐냐 하면은 이런 그냥 사적 자체의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자체의 원칙? 사적 자체요. 사적 자치라는 것은 아까 사인과 사인간의 관계는 너끼리 알아서 해라. 원래 될 수 있으면 국가가 사인과 사인간의 관계는 관여하지 않는 게 이게 이제 자본주의고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관여하면 할수록 그는 좀 이게 그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게 이게 민법의 기본 이념이고 자본주의 기본 이념이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본주의는 수요와 공급, 가격, 기구에서 모든 게 나누면 자동적으로 잘 될 걸로 생각했는데 이 자본주의 모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막 생겨나고 되고 그 다음에 빈부의 격차가 커지니까 자꾸만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국가가 조금 많은 역할을 해서 관여해서 많이 가진 사람을 조금은 세금이라든지 이런 수단을 통해서 거두어서 조금 어려운 사람에 같이 나눠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국가가 가면 갈수록 점점 이 관여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왜 그러냐고는 자본주의 모순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어쨌든 요 민법의 3대 기본 원칙은 요렇게 있다 하는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원칙은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원칙은 어떻게 과실 책임의 원칙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지고 잘못이 없을 때는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데 근데 잘못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책임지는 거 이걸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지향하게 되면 많이 책임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많이 책임져야 될 예를 들면 아까 가진 자가 많이 책임져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 어떤 행위만 있으면 무조건 책임지게끔 하는 그런 어떤 기본 원칙도 있다 하는 건 여러분이 그죠?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그 아마 그 제공한 자료에 있는데 1페이지에 보면 사적 자체의 원칙이 있고 그럼 사적 자체의 원칙 이걸 뭐 계약 자유라고도 하고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이렇게 부른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약 자유 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은 거기 여러분이 그 아마 그 제공한 그 자료에 보면 국가로부터 관여받지 않고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계약 자유라는 것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다. 누구로부터 자유다? 국가로부터의 자유다 하는 거. 여러분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거. 그럼 이런 계약 자유는 주로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체결. 체결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체결. 그 다음에 상대방 선택. 그 다음 내용 결정 방식 이걸 국가로부터 간접받지 않고 당사자끼리 알아서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자본주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 페이지로 가면 요즘은 이런 계약 체결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관여하기도 한다 하는 거죠. 요거는 가끔씩 여러분 그 시험 문제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계약 자유의 제한이다 이런 말은 국가가 관여한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거 토지 거래 허가제라든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라든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이런 것들은 주로 특별법은 국가가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 절대의 원칙 있죠. 그죠? 그런 거 그다음에 과실 책임 원칙은 자, 잘못이 있을 때는 뭐지고 책임지고 잘못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과실 책임의 원칙 그죠?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잘못이 있건 없건 무조건 뭐진다? 책임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그 대기업과 그 일반 그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을 때 그럼 일반 만약에 그 경제적인 약자가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할 수 없다 입증할 수 없어도 어떤 그
대기업이 무조건 책임지게 하는 거, 이런 거를 무순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럼 무과실 책임의 원칙 그런 것도 고의과실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책임진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입증 책임, 증명 책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